안녕하세요, 화랑이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화랑이들, 또 제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에 처음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리뷰 영상인데요. 지금 주섬주섬 소리 들리시죠? 제가 다이소에서 뿅!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뜯어보면서 같이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수증을 봅시다. 하하하. 얼마 추냐면요. 3,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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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4만 20원입니다. 봉투값 20원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다이소에서 0720 화장품 입점에 이어서 위드피카라는 제품이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 그럼 우리 같이 마법을 부려볼까요? 요릴리 요릴리 아브라카타브라 스완카타브라 오슈쇼 빨라슈또 빨라 허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입점을 했더라고요. 앰플도 있었고 뭐 스킨도 있었고 로션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쓸만한 것들만 몇 가지 골라왔어요. 그리고 베이스 제품들이랑 색조 제품들도 제가 쓸만한 몇 가지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만한 그런 제품들을 가져왔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위드피카 수딩 스킨.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첫인상 리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킨인데도 불구하고 3,000원이었어요. 애기 파우더? 그런 냄새가 나고요. 안전캡도 있어요. 보이시죠? 일단 3,000원짜리니까 부담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성이 있는 거 보이시죠? 거맥 스킨 같은 느낌? 일단은 되게 순한 느낌은 들어요. 향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보습감도 있고 되게 좋아요. 네, 다음 제품은 트리트먼트 카밍 앰플. 앰플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화이트닝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많았고요. 종류는 많았는데 어떻게 앰플이 3,000원이 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역시 다이소 입점되는 브랜드는 저렴해야 되나봐요. 되게 예쁘고 귀엽죠? 그렇게 완전 영양분 공급?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가벼운 느낌? 뭐 유해성분 그런 것만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피부과 가면 진정해줄 그런 라인들의 냄새? 그리고 심지어 촉촉해. 오, 미쳤다. 되게 촉촉하게 쫀쫀하게 마무리돼요. 좋습니다. 우리 다이소님 정말 좋소요. 아니, 좋소요? 우리 다이소님 정말 좋아요. 대망의 5,000원. 어떤 제품이냐? 위드피카 일리치드 시카 크림. 우리 시칼 파트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조금 꾸덕꾸덕한 그런 피부 케어용, 피부 진정용으로 바르는 거. 텍스처를 보여드릴게요. 텍스처는 요런 느낌? 우아하게, 우아하게 얹어줍니다. 우아하게 만들어줘. 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냥 좋아요. 혹시 댓글로 이거 유해성분 없어요, 유해성분 몇 개예요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것만 없고, 그리고 제가 며칠 써보고 여드름만 안 나면 딱 좋은 제품인데?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요 톤업 쿠션과 또 드랍 쿠션, 아쿠아 드랍 쿠션. 일단 톤업 쿠션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쿠션은 모두 다 5,000원씩이었고요. 패키지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그 쫀쫀한 퍼프? 자, 거울은 역시나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 슉! 요런 느낌? 오, 되게 쿨링감 있고 괜찮네요.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 쿠션이에요. 그렇게 막 목이랑 경계 차이도 안 나고 피부 톤에 따라 이렇게 적당히 밝아지는 톤업 쿠션? 그리고 선크림 바르기 귀찮을 때, 우리 또 정말 귀찮잖아요. 그럼 그치만 뚜두뚜두뚜두 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톤업 쿠션입니다. 23호 내추럴 베이지 아쿠아 드롭 쿠션. 얘가 조금 진핑크고 얘가 연핑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퍼프가 들어있어요. 네, 손등에서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한 요 정도의 느낌? 그렇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죠? 아, 밝다 여러분. 23호 컬러는 아니에요. 대충 한 겹 정도 펴발라봤는데 컬러감이 그렇게 썩 예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핑크톤에서 살짝 회기가 도는 컬러예요. 그냥 무난하게 학생용 쿠션? 그냥 진짜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볼 만한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히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아쿠아 드롭 쿠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고 되게 얇게 깔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만큼의 컬러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짜리면 평타는 한참 넘죠. 다음은 롱 라스팅 아이브로우입니다. 얘는 3,000원짜리고요. 되게 아이라이너 같은 느낌이에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번 눈썹 그릴 때 이 앞머리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앞머리가 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페이크 라이너를 그려주는데 딱 그럴 때 괜찮을 것만 같은 타입? 2,000원! 2,000원! 아이라이너가 2,000원! 말이 됩니까? 우리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요런 아이라이너인데요. 정말 충격적이라서 제가 2,000원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요런 라이너예요. 말이 돼요? 이런 걸로 솔직히 여러분들 아이라이너 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번지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아이라이너에 자질이 없어요. 잉크가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번집니다. 빨리 했구나. 우후!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아이라이너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마스카라인데요. 마스카라 간단하게 리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섬유질도 살짝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픽스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잡아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빵 해주는 위드 피카 에센스 파우더 립 틴트.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셨을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틴트를 전 색상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체리 컬러입니다. 모두 틴트는 3,000원이었고요. 패키지는 정말 요상하게 생겼죠? 아! 우와! 여러분들 이거 대박인데요? 파우더예요. 네, 일단 이런 컬러입니다. 입술 괜찮죠? 되게 예쁜데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오렌지 컬러입니다. 얘도 역시나 파우더예요. 살짝 기름이 있어야 발색이 되겠다, 그러면. 요거 밑에 컬러입니다. 예쁜데요? 컬러 되게 예쁜데? 여기 립밤 바르거나 침을 바르면 그냥 여기 바로 이렇게 슉 하면서 파우더가 틴트로 바뀌어요. 완전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자, 다음 제품은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마르살라 컬러. MLBB의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쳤어요. 개 이뻐요. 여러분들 미쳤죠? 색상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컨트롤만 잘 된다면 정말 예뻐요. 이 틴트 파우더가 컨트롤하기가 힘드네. 어떻게 발라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파우더 타입이라서. 근데 마르살라 컬러 진짜 예뻐요. 이런 컬러입니다. 정말 예뻐요. 진짜 마르살라 컬러 제일 예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핑크 컬러인데 썩 끌리지만은 않은 그런 컬러입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핫핑크 핑크. 이거는 저는 못 바르고 다녀요. 절대 불가능.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틴트가 파우더 타입이라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립밤을 바르고 바르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파우더 타입으로 출시했을까? 정말 신기함일까? 아니면 파우더 타입의 장점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해준 그런 틴트였고요. 이런 컬러 그대로 액체 타입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컬러 자체는 진짜 가장 예쁘고요. 위드피카 지금 금방 리뷰한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스킨케어 제품들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요즘에 베이스 제품들이 워낙 다 잘 나와가지고 선크림 바르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너 쿠션 정도 추천드리는 정도? 딱 그 정도의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솔직했으니까 칭찬해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우리 화랑이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